자, 오늘은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66페이지 물권 변동입니다. 자, 물권 변동해가지고 1번 뭐가 나오냐면 공시 원칙이 나와요. 자, 좀 생각을 해보면은 공시라는 말은 뭐냐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밝히는 걸 우리가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 뭐 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보여주려면 뭘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면 되고요. 동산은 자기가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뭘 하면 되냐면 점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의 등기나 동산의 점유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하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시의 원칙이라고 해요. 조심할 것은 가끔 책에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는 게 공시 원칙이다 이렇게 써 있는 책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물권이 변동됐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요 공시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죠. 규정에 나와 있죠. 형식주의, 그 다음에 의사주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에 채택하고 있고요. 의사주의는 프랑스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데 프랑스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일본 놈들이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일본 놈들이. 자,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이전 등기.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소유권을 갖는다. 형식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성립요건주의라고 해요. 자, 왜 그러냐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그러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이 성립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사주의는 좀 다르다는 거죠.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니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이 건물은 네 거래요. 다시 말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져요. 그럼 뭐하러 등기하느냐? 이 상태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있긴 하지만 갑이 또다시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 의사주의도 공시원칙이 관철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주장하려면, 병에게 보여주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의사주의도 공시원칙이 관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의사주의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게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갑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죠. 그죠? 근데 갑이 병가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보호가 되죠? 병.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병을 뭐 하게 돼요? 보호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의사 주인은 무엇과 결합하게 돼요? 공신의 원칙과 결합하게 돼요. 근데 형식 주인은 공신의 원칙을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측에 보시면 공신의 원칙이 나오는데 개념 뭐예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지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민법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다만 부동산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이 부분은 시험법의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물권행위죠. 자, 개념 저번에 했습니다.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물권행위라고 한다. 끝이죠. 그럼 4번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입니다. 자, 일단 우리 민법 186조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결국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게 뭐죠? 형식주의인 거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계약과 단독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결국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 쭉 나열되는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해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저당권을 포기했어요. 저당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저당권이 소멸되려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공유 지분을 포기했어요.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되려면 등기를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공유 지분의 포기. 해야 되겠죠? 왜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 행위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다 틀리죠. 그러니까 뭔지 모를 무언가를 막 외워제끼고 나서 그냥 내가 외운 게 아니면 다 틀려버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크게 기억하는 겁니다. 계약과 단독 행위. 특히 단독 행위. 포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단독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판결이죠. 판결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는데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결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등 공시법에서는 모르지만 민법에서는 시험을 거의 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해결한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 민법 148조의 규정에 따라서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이 특별 규정을 넣어서 등기를 해야지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크게 다섯 가지로 기억을 하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은 뭐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연습해 보죠. 자, 1. 포괄 유종, 법인의 합병, 포괄 승계취득.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상속입니다. 상속. 그러니까 상속, 포괄 승계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수용이죠. 공용징수죠. 뺏긴 거죠.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하잖아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취득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국가가 협의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뭐예요? 계약이죠. 그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냐면 수용 공익 이렇게 외우는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익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강제로 뺏는 것은 수용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하잖아요? 등기하지 않지만 개인과 협의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경매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다섯 번째 점유취득시효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기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물어보면 뭘 찾으면 돼? 계약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뭔지 모를 무언가를 외워 적혀버리면 쉬운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요 두 가지 가장 큰 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미등기 매수인에 뭐가 나오죠? 법적 지위가 나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임도를 해줘서, 요 매수인 을이 점유는 하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다만 을은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왜요?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채권과 용익물권은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개념이 뭐였어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죠? 소멸시효잖아요. 자,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요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계속 뭐하고 있어요?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올리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뭐예요? 방치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올리지 않아요. 자, 근데 또 생각해 볼 것은 을이 이 부동산을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어요. 그럼 을은 뭐 하게 되죠? 점유를 상실하겠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냐? 적극적으로 권리를 팔아먹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권리 행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래도 을도 소유자가 아니고 병도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갑은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뭐죠? 금반환 원칙이죠. 지가 스스로 팔아놓고요. 스스로 인도해 준 후에 이전에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다. 따라서 갑이 여전히 법적인 소유자라 하더라도 양수인인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전득자인 병에게도 뭐 할 수 없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시효취득자 승계는 지위인데 여기서 안 볼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시효취득할 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부동산 등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부동산,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물권이 변동되죠. 이렇게 물권을 변동시키는 등기를 우리가 본등기라고 하고요. 등기를 해봤자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가등기라고 해요. 근데 이 가등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권이 있는데 굳이 그 사람에게 가등기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항상 뭐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질문이 나는 거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럼 뭐죠? 맞는 질문이고 왜? 채권적 청구니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럼 뭐죠? X다. 왜냐하면 이 청구권은 항상 무엇만을 말해?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억할 거 많지 않습니다.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지를 않고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준다. 이렇게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첫째 후순위 권리는 순위가 보존되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다. 왜냐하면 어차피 현재의 소유자의
돈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돼요? 말소가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시험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물권 취득 시기죠. 물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등기한 때. 그죠?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한 때다. 따라서 가등기가 뭐만 해줄 뿐이에요? 순위만 보존해 줄 뿐이지 물권 취득 시기를 뭐 하잖아요? 소급 시기지는 않아요. 따라서 본등기한 때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재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뭐 다른 거 의미 없어요. 뭐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 가능할 수 있다. 또 가등기도 뭐죠? 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마 공시법 시간에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죠. 그래서 가등기도 부기 등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거든요. 뭐 가처분할 수 있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끝인 거죠. 교재는 안 보겠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교재 2번에서 등기청구권이 나오죠. 이것도 안 볼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저번 주 우리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물권의 청구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의 청구권.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의 청구권이잖아요.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의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문제는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다.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의 청구권이고 그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 청구권이야. 끝이에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되 큰 의미 없죠. 근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등기 유효권에서 형식적 유효권 해가지고 하단에 2번에서 이중 보존 등기가 나오는데 이중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공시법 시간에서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는 민법 시간에는 간단해요.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다. 실제로 판례 같은 거 보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따지지 않고요. 먼저 만들어진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뭐 등기 명의가 같다 달라서 그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 없어요. 민법은 그냥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 무효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민법에서는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등기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선 보존 등기는 유효하니까 냅두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니까 등기부를 폐쇄하고요.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실질적 유효권에서 내용적 불합치가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죠. 이거는 결국은 공시법에 나올 거고 우리는 뭐죠? 2번 중간생략 등기죠. 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좀 이쪽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죠? 근데 유효한 이유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뭔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하고요. 두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 왜 하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죠?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는데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요. 따라서 반사회적이지도 않고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 어디죠?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허가를 안 받았든 받았든 따지지 않고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게 여기서 정리했냐면 우리가 최근 출제 경영은 중간생략 등기하고 요구하고 결합시켜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 인도만 해주고 등기를 안 해줬고 을이 병에게 팔고 인도만 해줬고 등기를 안 해줬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내려줬다면 여기 뭐 중간생략 등기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중간생략 등기를 같이 결합시키고요. 아직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 을을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은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에 달려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상태니까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겠죠? 갑에게는 주장할 수 없죠. 따라서 을을 어떻게 해요?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꼭 끌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직접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을 병 모두가 합의를 했다면 이때 병은 을을 대위하지도 않고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인데 전원의 합의에서 최초 양도인인 갑의 동의는 필수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피해를 봐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과거에 1억에 산 땅을 을에게 1억 5천에 팔았고 을이 병에게 2억에 팔았거든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1억에 사서 2억에 판 거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갑에게 뭐가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갑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갑이 어떤 형태든 거부하고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전원의 합의가 필수인데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최초 양도인이 뭐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두 가지는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5번 해가지고 등기 추정력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교재도 나와 있는 내용은 뭐죠? 정리를 깔끔하게 한 후에 보자고요. 그죠? 자, 왜 이걸 잘 정리해야 되냐면 이 추정력에 대해서 또 이것도 막 개별적으로 막 찢어발기 해서 막 외워버리면은 문제 풀 때 또 풀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자, 정리해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을은 자기 앞에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받아요. 이거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따라서 이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매매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이 있어야 매매계약이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대리권의 존재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 등기가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고요. 저당권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등기 원인의 적법, 채권의 존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가 유효하다.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되기 때문에 을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니? 그러면 을은 갑에게 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다. 제3자 병이 야, 인마 그게 네 거냐 내 거지라고 지랄거리면 을은 병에게 자신이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갑의 소유가 아니면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끔 아 추정이 깨졌으니까 그 등기는 무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도 만만의 콩떡인 거죠. 저 왜냐하면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당장 그 등기가 무효란 얘기가 아니에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추정이 깨졌으면 그 등기가 무효란 말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등기명인이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당장 아직은 뭐는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 추정이 깨지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진다. 갑이요, 을의 소유가 아님을 입증했어요. 을이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반증이 있는 거니까 을의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고요. 또 병이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을의 것이 아니라 개똥이 거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반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이 뭐가 되는 거죠? 깨지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두 번째인데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일단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다만 추정은 뭐죠? 깨진다.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이죠.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사실행위잖아요. 따라서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신축을 한 후에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FM은 자기 앞으로 보전등기란 후 이전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그래봤자 갑에게 뭐가 나와요? 세금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갑이 직접 을 앞으로 보전등기를 해줬으면 이거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기 때문에 모두가 앞대가리예요. 앞대가리 생략등기에서 뭐죠? 모두 생략등기고요. 이 등기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겁니다. 다만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돼요? 깨져요. 따라서 갑이 그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을의 등기는 추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씨 모두 생략 등기가 유효인데 왜 또 추정이 깨지고 지랄해? 이래버리면 뭐 이거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중기는 뭐예요? 유효합니다. 다만 추정은 뭐죠?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거나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깨져요. 근데 만약 이것이 각종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때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됐어요. 추정이 깨지거든요. 근데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등기된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얘기죠. 자, 이거 가지고 교재 볼게요.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해가지고 1 요겁니다. 자,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2. 다만 허무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추정받으면 을이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을이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유지가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반증 제3자나 전권리자가 반대 입증을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추정이 깨지는 것이지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정이 뭐 되지 않아요? 깨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이거 뭐죠? 반증이죠. 반증이 존재하면 뭐가요? 추정이 깨진다. 자 읽어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뭐가 있는 거죠? 반증이 있는 거죠. 반증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추정이 깨진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되면 대리권에 준 추정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등기 원인의 적법이 뭐죠? 추정된다. 따라서 매매가 유효하면 뭐가 돼요? 추정되고 매매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뭐죠? 추정된다. 뭐 6번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 2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죠.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밑에 줄. 보존 등기가 원시 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다는 거죠. 즉 건물을 신축한 자가 따로 있거나 토지를 사정받은 자. 이 토지를 사정받았다는 말은 국가로부터 뭐죠? 부여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원시세죠.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은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고 이걸 항상 뭐하고 같이 기억해 두시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 그죠? 모두 생략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다. 다만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니까 추정이 깨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신 결론만. 그죠? 자,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무엇에 따라서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먼저 추정이 유지가 되고요. 또 조심할 것은 요 앞에 붙는 말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 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주택 소유권 이전에 특별 해가지고 종류는 대단히 뭐 다양해요. 이거 한시법이고 굉장히 법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각종 특별조치법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이거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가등기를 했더라도 뭐가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혼동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